이는 어디 갔나? 둘째 도장님요? 예. 왕자님 부하들하고 같이 나가셨어요. 한 바퀴 돌아보신다고. 성야, 우리 저 앞까지 나가볼까? 골목 밖에 나가서 남정네들을 마중하는 것이 현모양처의 도리거든. 전 아직 현모양처고 될수 없잖아요. 곧될 거잖아. 어여, 가자. 야, 송이야! 너, 두령님이 산차 밖으로는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에이그, 그 덩치값도 못하고 겁은 많아서. 어르신, 송이 어디 갔습니까? 나갔어? 예? 나가다니요!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외놈들이다. 아이고 만나. 아이고. 아이고. 이두령이 나를 구했고 또 여러 달 동안 여기서 많은 신세를 졌도다. 내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내 관성이 영웅의 관성이라고 했겠다. 지금 떠나는 이 영웅의 앞날이 어떨 것 같느냐? 모릅니다. 하오나, 제가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관상을 더욱 잘 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고 관상을 소상히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송이가 어른이 되면? 예. 안심이구나. 그것은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렸다. 그러하옵니다. 고맙다. 떠나는 발길이 한결 가볍도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만나야 하느니. 예. 동희야, 너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 왕자님 만날 거야? 만나면 안 돼? 아니,
눈은 독수리 눈을 가졌으나 그 웃음이 저리도 허탈하니 천하를 노리고도 얻는 것이 없음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 가엾다는 뜻이지요. 응? 누가? 이두령, 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송이는 누가 지킵니까? 송이야, 여기서는 내가 두목이지만 나한테도 두목님이 계셔. 알아요. 그때 그 임해왕자님. 그래. 그분께서 세자와 더불어 한양에서 외놈들을 쫓아내셨단다. 한양으로 들어가셨다. 가보셔야겠군요. 그래. 그래서 아저씨는 떠난다. 여기는 아직 외놈들 천지야. 뭉치 아저씨의 허락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그래. 제가 아저씨 목숨 구해드렸으니까 아저씨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는 거지요? 남자는 신세를 지면 꼭 갚는다. 여자도 그래야겠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게 무엇이겠느냐? 아 참,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지. 기축이 오라보니. 내 관상이 어떠하냐? 좋아요. 차공이 아주 풍부해서요. 이런 분은요, 부인만 죽도록 사랑하시다가 그 부인 무릎을 베고 임종하실 팔자예요. 우와,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팔자는 없네. 나도 장가는 가겠구나. 시동상 말이요. 산적 관상이 맞기는 맞는 거요? 아, 산적이면 산에서 놀아야지. 왜 맨날 한양으로 간디야? 안 그려? 야, 송이야. 네 엄마 어디 갔냐니까? 응? 왜 그래? 알 수가 없네. 구름이 있으나 비가 없고 우물이 있으나 물이 없네. 야, 넌 어째 입만 열면 그렇게 알쏭달쏭한 소리만 하냐? 분명히 부인 앞에서 종신할 관상인데 처공에 여자가 없어요. 응? 그게 뭐야? 부인이 없는데 부인 앞에서 죽어? 예. 나으리, 저기 어디 아시는 의원 있으면 송이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래요? 아버지. 언니야. 한 남정네의 품에 안겼다면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되지. 여자가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더냐? 또한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지요. 아마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으면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지. 은혜를 갚지 않으면 그건 짐승밭도 못하지. 그럼
왜? 다친 거 안 아프세요? 어, 이제 다 나았어. 이리 와보세요. 왜? 또 보니? 맨날 보니? 아니, 네가 관상 공부하는 건 내가 아는데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 관상도 봐야 공부가 될 거 아니야. 오라버니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은인으로 생각하면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이거 좀 나와봐. 오라버니, 내가 얼어 죽으려고 했을 때 날 발가벗겨서 안고 있었지요? 또 그 얘기냐? 이게도 아이고. 전요, 짐승이 되기는 싫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고 이 남자 품에 안겨놓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그것도 짐승이라고. 아무리 봐도 오라버니는 관상도 참 좋고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저한테 반가우실래요? 뭐? 야가 대낮부터 퇴했나? 그거 누구 옷이야? 벌써 몇 번째 물어보는 거야. 이두령 옷이라고 했잖아. 네가 이두령 옷을 왜 꿰매? 네가 뭐 이두령 색시라도 된 거야? 뭐야? 그럼 내가 오라버니 색시야? 내가 오라버니한테 꿰매주잖아. 이두령 오셨대. 아저씨!